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주전 선수들의 공백에도 역전승을 이어가며 리그 초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난 일요일 KT와의 경기에서 9회 극적 역전승을 기록했던 삼성은 어제 잠실에서 펼쳐진 두산과의 시즌 첫 맞대결에서 먼저 점수를 뽑고도 리드를 내줬지만 다시 타선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6대5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개막전 패배 이후에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. 중심 타선의 공백으로 베스트 라인업을 꾸리기 힘든 상황에서도 삼성은 첫 승에 주역 김태군을 비롯해 강민호와 피렐라, 신인 이재현 등이 자기 몫을 내주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.